예, 안녕하세요. 은평의 뜨거운 감자, 은평 시민신문 박은미 편집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은평 시민신문은 2004년도에 인터넷 신문으로 창간했습니다. 2009년도에 종이신문 발행을 시작했고요. 2014년도에는 은평 시민신문 협동조합으로 조직 전환을 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앙뉴스는 중앙의 소식들은 뉴스나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지만 사실 우리 동네 이야기를 알게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동네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취재해서 보도하고 또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서 전달하는 그런 지역신문입니다. 보통의 대부분의 지역신문이 보도자료 베끼기를 하고 있을 때 저희는 직접 취재하고 발로 뛰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그런 목소리를 모아서 행정에 전달하고 있는 지역 언론입니다. 행정과 언론은 일정 정도 긴장 관계에 놓여 있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긴장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관계였고요. 작년에 2020년 10월경에 그 은평구청 부구청장님 관련 보도를 했습니다. 저희 부구청장님은 강남에 살고 계셔요. 네, 운전직 공무원이 은평구청에서 5시 반에 차를 몰고 갑니다. 부구청장님을 모시러. 모시러 가서 또 퇴근할 때도 모셔다 드리고 해야 되는 건가? 그건 좀 과잉 의전이 아닌가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 보도에 대해서 언론 중재에 제소를 하면서 과잉 의전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고요. 언론중재위에서 과잉 의전이다 아니다 부분은 과잉은 의견이기 때문에 뭔가 정정하거나 할 대상은 아니고 다만 운전직 공무원 배차가 무리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내용의 반론 보도를 실는 것으로 합의를 했고요. 그 반론 보도를 실는 과정에서 저희가 조금 이제 한줄 누락된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핑계 삼아가지고 갑자기 구청에서 돈을 650만 원 내놔라. 청구서를 막 갑자기 보내더니, 4월 22일 날 저희 신문 통장을 감유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이후로 이제 그 운전직 그 공무원이 출장비를 받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운전을 하는 일은 통상적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제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니까. 운전직 공무원은 본연의 업무가 운전인데, 나갔다 왔다고 해서 출장비를 받는 게 맞냐. 그런 저희가 의문을 갖게 됐고, 단 이제 은평구청이 뭔가 지침을 어겨서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아니라, 지침에 의해서 하고는 있지만, 이게 문제는 없을지, 맞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따져보자. 그런 보도였는데, 그 보도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에 제소를 하고, 언론중재위에서 특별히 정정할 내용이 없다. 이런 의견이 나오니까, 조정 불성립됐고, 그 같은 내용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어요. 정정보도를 해달라는. 그래서 6월 11일 법원에 출석 예정입니다. 물론 뭐 크게 보면 저희가 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고의로 했던 건 아니고, 뭐, 하지만 저희가 실수인지 고의인지 저희 마음을 뭐,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종이신문이 격주로 나오는데 그 다음 신문에 다시 한번 반론 보도를 실었어요. 저희가 뭐 그런 합의를 어기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다면 굳이 그렇게 하진 않았겠죠. 네,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저희가 변한 건가? 아니면 구청이 변한 건가? 저희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창간 때부터 저희는 시민들이 힘을 모아서 만든 신문사이기 때문에 그런 정신, 시민의 목소리를 전하겠다라는 정신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보도가 달라지거나 한 거는 없어요. 그리고 예전에도
구청장님이 저희 기사를 보고 화를 내거나 뭐 이랬다는 소식을 후일담으로 듣긴 했지만 그걸 가지고 저희를 압박하거나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사 보도가 나간 이후에 뭔가 행정에서 더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을 때에는 저희를 만나서 얘기를 하거나 뭐 전화를 주거나 해서 뒷배경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충분히 해주거나 그러면 후속 보도할 때 저희가 참고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정도의 관계를 유지해왔는데 지금 민선 7기 들어와서 굉장히 분위기가 바뀌어버렸어요. 네, 저희도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한 500번은 더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사실 지면 하나가 굉장히 소중하고 또 어찌 보면 타협도 하고 협상도 해야 하는데 이런 모습들이 너무 뭐 강성이다 이렇게만 비춰지진 또 않을까 그런 염려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들의 말할 권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인정하고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우리 스스로의 의지와 다짐의 표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웃음) 일단 저도 신문에 오기 전에는 개도지라는 게 있는 줄은 몰랐어요. 예산을 보다 보니까 이게 좀 이상하다 싶은 게 있었고 이게 무엇이지라고 찾아보다가 구청이 신문을 일정 정도 구독을 해서 통반장들에게 나눠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에 다 남아 있구나. 예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은평구만 해도 6억이 넘는 예산을 그렇게 쓰고 있는데요. 중앙지나 지역지를 구입해서 통반장들에게 줘요. 그런데 이게 구독한 기준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신문, 뭔가 내가 주고 싶은 신문에게 주고 있는 그건 굉장히 문제다. 그러니까 개도지가 신문을 구독해서 나눠주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 과정도 투명하지 않다. 그건 또 하나의 다른 문제다. 라는 생각이고요. 은평 같은 경우도 중앙지 구독이 한 4억 정도 되고 지역지는 뭐 1억 수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중앙지에 선을 대서 거기에 보도가 나가는 것 좀 그럴싸하게 포장된 보도가 나가는 걸 원하는 거고요. 지역지는 적절한 예산을 나눠주면서 언론의 기능을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고 또 지역 언론의 형편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예산을 받아가면서 보도자료로 신문을 만드는 그런 기형적인 구조가 각 지역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거는 시민의 세금이 이렇게 쓰이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고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정치인을 뽑은 거는 그러라고 뽑은 거는 아니잖아요. 마음대로 본인 정말 주머니 쌈짓돈 꺼내 쓰듯이 마음대로 그렇게 쓰라고 뽑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지금 몇 년째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대가 무엇인지 알고 느끼고 사실 굉장히 울컥했습니다. 서울 마을 미디어 네트워크도 저희가 함께한 지는 오래됐지만 제가 막 앞장서서 무엇을 하거나 이러지는 못했어요. 항상 우리 신문 일이 먼저 급하니까 우리 신문 먼저 좀 어떻게 잘해놓고 마을미디어 활동해야지 생각은 하지만 그게 쉽지 않았는데 이번 일을 같이 공감해 주시고 우리 은평에 살지도 않는데 멀리서 오셔서 1인 시위를 해주시고 후원 광고를 보내주시고 3만원, 5만원 이렇게 후원금을 보내주시는데 그걸 보는데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연대라는 게 이런 거구나. 진짜 포기하고 싶고 어떨 때는 도망가고 싶고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 힘을 내서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전국의 지역 주간지 저희 바른지역언론연대협회의 그 소속 주간지도 함께 응원 광고와 또 후원금을 보내주고 계세요. 이 싸움을 잘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좀 얘기가 딱딱한데 계속 딱딱한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저희는 민주사회에 살고 있다고 예, 알고 있죠. 실제 이제 민주사회에 살고 있는데 지역으로 내려오면 정말 이게 민주사회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역에서는 어떤 이야기도 쉽게 공론화되지 않고 일단 지역 주민들이 우리 동네 이야기를 잘 몰라요. 그리고 알고 싶어도 알 수 있는 구조가 아니죠. 그러면 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고 그 안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런 이야기들이 다시 공론화가 되고 그런 과정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것이 중앙 집권이기 때문에 그런 구조가 지역이나 마을에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지금 뭐 마을 미디어 활동이라든지 다양한 미디어 활동도 행정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만 용인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민들이 말할 권리는 일부러 행정을 뭐 이렇게 비판하는 것이 아니지만 말할 권리를 빼앗기고 눈치를 본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마을 미디어 활동하시는 분들 뭐 힘을 내서 더 이제 같이 하셔야겠지만 어느 순간은 이런 장면을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디어의 중요성이 더 나날이 이제 커지고 있는데 행정의 지원은 또 꼭 필요한 요소인데 그때 행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언제든지 저희처럼 이렇게 발목을 잡고 흔들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하고요. 시민들이 알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알 권리 말할 권리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함께 관심 가지고 열심히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